나무는 모양도 되게 예뻐. 참꽃이 너무 예뻐. 오메 오메 천국이네. 지금같이 좀 면역력이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섭취였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제품을 구독자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이번에 제 새 차가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은 차라서 바로 목포로 갑니다. 인사드리고 올 거예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얻어먹기만 네. 하고 온 아, 영상입니다. 네. 편하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한 오후부터. 아, 그럼 주말 네. 지나고 그냥 편하게 쓴다고 네. 생각하면 돼. 아빠가 집에 왔습니다. 농장에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5시 반 정도 되면 아빠가 집으로 와요. 오늘은 아빠가 닭을 잡아왔어요. 같이 백숙을 먹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 플러스 백스야. 그러게 예뻐 색이. 엄마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김치에 밥 드신답니다. 아빠도 이거 아빠 컵에다 먹었구나. 했지? 아니 그럼 비올지 이렇게 있으면 왜 큰일 나. 농장에서 따온 고추입니다. 직접 키워 먹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양파도 있고 모든 야채와 채소는 농장에서 직접 길러 먹는 것 같아요. 얘는 까만 닭. 까매 청계라. 이제 찍게. 벙기야. 아니야 누구 비닐로 먹은 게 아니야? 아, 원래 이대로 넣는 거야. 맞춰. 가자. 마개랑 혼자 말다툼을 했다가자. 몰라 뭐 이제 지금. 엄청 쫄깃쫄깃해. 그렇지 그랬어. 엄청 맛있어. Leaves are falling down. Oh, 저 목포 왔어요. 지금 여기 차 주차하고 차에서 짐을 빼보려고. 펠수나 이거.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장갑 사왔는데 요거 하나는 아빠 주고 갈 거예요. 두 개 내 거. 바다 느낌 내려고 이번에 의자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의자 가져와가지고 펴놓을 거. 두 컬러를 구매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그란떼 사이즈로 했는데 둘 다 모델은 클래식이고요. 굳이 그란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클래식 그냥 기본형도 되게 사이즈 넓더라고요. 자동차 용품으로는 제가 하나도 액세서리를 제대로 안 샀는데 이것만 샀어요. 모기장 이것만 미리 샀어요. 그거 큰 애기들 유아풀장 사왔거든요. 그래서 바람 날려고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아빠 여기 농장에다 설치할 거. 오늘 제가 펠리칸에서 감사하게도 쿨러 협찬을 받았습니다. 요거 제품만 지원 받았는데 제가 선택했거든요. 이 사이즈. 근데 너무 커. 제가 선택했거든요. 이 사이즈. 하지만 대 만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시원하게 얼음 붓고 맥주랑 넣어가지고
맛있 거예요. 제가 힘이 세서 다행이지 이거 여자 혼자는 절대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순이를 그대로 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추가로 들어온 우리 집 식구인데 집순이가 진짜 전부 다 자동인 게 아무것도 없고 뭐 편의성 뭐 이렇게 좋은 뭐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거는 완전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 밑에 이렇게 수납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저 이런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나. 좋아. 짐을 뺐으니까 이제 저쪽 앞으로 농막 앞으로 옮겨볼게요. 나나 되니까 옮겨. Make us both come crashing to the floor. Something to save us. Close but we're strangers. Feel like we're far apart. Stripping down the middle. Stripping down the middle. 이놈 뭐야? 저리 가. 아니 벌레 들어왔어. 아 시원해? 아 차가워. 오 차가워. 엄청 시원하다. 엄마 물 꺼도 되는데. 응? 그거 잡아다니고 빼갖고 자, 이번에 광고 들어온 제품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비타민 광고 받았습니다. 제가 비타민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제가 받은 비타민 제품은 바이탈 스푼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근데 조금 생소한 브랜드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브랜드사에서 보내준 내용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보시더라도 이게 100%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립을 하더라도 3개월 만에 생분해가 되는 약간 요 그런 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그런 믿음과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비타민은 영국에 있는 DSM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가장 유명해요. DSM의 퀄리시 비타민은 유일하게 서양권에서 생산되는 비타민C 원료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입니다. DSM 또한 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생산 또한 줄여서 환경상 또한 수상한 이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바로 이 DSM사에 있는 퀄리시 비타민을 저희 바이탈 스푼, 속 편한 비타민C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비타민이에요. 원료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타민은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땀이 나고 막 좀 푸석푸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생기를 얻는다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같이 좀 면역력이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섭취였거든요. 사실 저 조금 지금보단 젊었을 때 뭐 사람들이 옛날에 뭐 선크림 안 바르거나 지금부터 주름 관리 안 하면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막 이러는데 아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 그때는 뭐 선크림 안 바라서 이쪽에 김이 저 잔뜩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며 뭐 탄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살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불독처럼 요렇게가 이렇게 축 처질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 아 젊을 때 관리할 걸. 근데 그때 좀 늦은 거잖아.
그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지만 또 후회를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먹는 것도 그냥 꾸준히 뭔가 하루아침에 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차근차근 그냥 지금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쉽게 지치고 약간 활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약간 축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관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건강 쪽 광고 제의가 왔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기 바이탈스푼 회사에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제품을 구독자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타민C 제품이고요. 이거는 빈속에 먹어도 속 쓰리지 않는 제품으로 그냥 공복시에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물 한 잔 마실 때 같이 그냥 두 정 먹으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자막으로 표시를 할 테니까 꼭 참고해서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제 구독자들 분들을 위해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페셜 링크도 생성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이거를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있네. 천국이네. 천국이요. 봐봐. 혜주한테 찍어줘봐. 미니한테 이모 이거 샀다고 보여줘. 딱이구만. 딱이다. 딱 맞아. 엄마 시원한 맥주 있어? 한가 있을까? 아 있는 것 같아. 냉장고에. 이건 이제 금방 넣었어. 냉장고 하나 있어. 엄마가 완전 신이구만 신이.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겠지. 그렇게 이렇게. 거기 앉아 있다. 천국이 따로 없지. 아우 시원하다. 어? 촬영해. 응. 짱이다. 여름방학 때. 긴팔이 피면 되지. 목이. 응. 아니 얘는 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목이 그렇게 없어. 지금도 아예 안 물리는 놈인데. 목이 없는데 오늘. 최고구만. 아이고 키 될 수도 있을 게 최고야. 최고가 생겼다. 엄마 들어올래? 뭐야 이게 최고. 발이나 담가볼래? 지금도 아예 안 물리는 놈인데 목이 없는데 오늘. I never felt tomorrow, closing 더 땡볕이면 이제 물이 뜨거우니까 막 가슴팍까지 하는데 다리마에도 촉촉하다. Leaves are falling down, but at least they grow back. While I'm on a one-way track. Now I know. 아 생일이라고? 얘들은 게임하고 막 골프 시간 그거 전해줬대 게임. 그래도 갈매기 좀 아닌 것 같아. 아롱이. 아 그럼 저 비둘기가 아롱이야 회색.
never pays in the end. 아, 이거 스파크가 그래. 방금도 한 세 번 했어. 너무 많나? 몇 킬로 했어? 에이, 500g밖에 아니구만. 안 되겠어. 두 개는 구워 먹어야겠어. 아, 김치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 맛있어. 이따 잘라 그냥. 이거는 그냥 고기로 먹을래요. 그럼 대신 내 맥주 꺼내와야지. 그냥 이건 그냥 그래요. 김혜주한테 나 보낼라 그러지 지금. 카톡으로 바로. 그럼 화질도 별로고. 다 먹어봤어. 아빠도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 응? 이게 가부럽구만. 가스가 없다. 아, 그걸 넣어줘야 되나? 이게 삼겹으로 해야 되구나. 그래야 더 맛있는데. 난 왜 목살을 생각했지? 아닌데? 이거 뭐 브랜드 있는 건가? 브랜드 없는 거야. 너를 못나게 찍어준다고. 엄마는 언니 싫어하나? 쟤다 사진이 이 모양이라고. 생긴 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생긴 대로요 그랬지. 어. 하긴 그렇지. 참나 좀 어이구 없네. 생긴 대로지. 뭘 내가 이쁘게 찍어. 오케이, 내 유튜브에서도 그 얼굴 그대. 좀 독하게 나오긴 했다. 원래 여기서 차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놔두고 저 주차장에서 차에서 찾는 것도 너무 설정이잖아, 오빠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농막에서 편히 있으려고요. 여기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모기도 안 물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차박 가니까 다음 주에 캠핑장 가서 차 세차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우리 닭들이 낳은 달걀 3개. 계란후라이 3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우 귀여워. 네? 아 털보 아그리 확실히 크다. 달걀. 확실히 사이즈가 달라요.
하고 싶은다. 네, 됐어요? 고추 들어갔어? 시원한 맛으로. 냉국에? 됐어요. 화상이 안 넘어가면 아니, 넘어져갖고 흔히 간장 넣어갖고 뭐 할배 뜰만 있어? 놔둘라고 나는지 쓸수있어 일곱 명? 여러분 저 밥 먹고 나왔는데 제거 차는 3열은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이 2열만 지금 자동인데 버튼 누르면 돼요. 너무 신기해 이것도. 제 찝순이는 완전 뭐 자동이란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전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3열을 지금 접혀져 있는 상태예요. 2열만 접어 끼요. 나 비닐이 벗겨야 되는데. 아니야 이러지 마. 제가 액세서리 중에 제일 먼저 구매한 거는 모기장인데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여기서 앉을 거니까. 와, 제 집순이가 제 등치에 비해 항상 제가 조그맣다고 했잖아요. 넓으니까 신난다.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했던 파워뱅크 배송 왔었거든요. 근데 보관 파우치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박스 채로 다니고 있고. 아니, 엄청 넓어요. 팔이 쫓아야겠다. 저 원래 이거 발포매트만 깔고 여기서 자려고 그랬는데 그냥 농막에서 자려고요. 아닌가? 여기서 잘까? 엄청 고민된다. 전 이번에 그 구매한 팰리세이드가 그거 뭐지? 깡통. 제일 그 기본에서 옵션만 막 추가한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거의 캠핑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거라서 8인승 평탄화 편하게 구멍 없는 8인승을 했습니다. 파리 시키들은 쫓아갔어. 나갔나요? 얘들을 있는 채로 차를 잡을 수 없잖아. 아무튼 앞으로 장마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차박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주로 이 펠리랑 만나요. 우리 찝순이는 이제 집에 있어야지. 출퇴근용으로만 있어야지. 오빠 거. 파리! 싱크대를 못 받게 한다.
여기 잡지 마. 끝에를 잡아, 끝에를. 부모님과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나간 사람이 되어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자식은 키워보지 못해 부모의 감정은 모르지만 한없이 받기만 하는 철없는 큰딸, 효도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